근데 전 당연히 이제 친구들 다 모여있는 자리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제가 투어 하는 거를 보고 추우면은 가서 아까 그 못 마신 차 마실래? 지금 마실래? 이렇게 먼저 또 얘기를 해줘서 오 뭐지? 뭐지? 진짜 그 순간도 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. 이거 마시지 않으면 감기 걸릴 것 같기 때문에. 아 잘 것 같아? 진짜. 아, 여기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. 휴. 가져오길 잘했다. 응가?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원래는 못 간 게 때문에 갖고 왔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용도로 쓰인 것 같아. 고마워. 진짜 좀 나아지고 있어. 그래? 응. 피부색이 돌아오네. 신기하다. 아, 왜 이렇게 그래? 돌아와? 나도 몰랐네. 뭐 먹냐? 응? 아니, 우리 찬바람 너무 많이 쐬가지고. 아, 차 먹어? 응. 어디 갔다 왔어? 카페. 카페 갔다가? 그 앞에. 바다. 바다? 응. 어디 바다? 강문 해변인가? 강문? 응. 또 새로운 해변이 등장하는구만. 준구 씨 나왔을 때 태인 씨의 표정이 아 이제 쟤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가 됐지만 쟤를 이제 잊어버려야지 쟤를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딱 느껴졌어. 태인 씨 표정에서. 아 태인 씨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 진짜. 네. 진짜 렌즈 챙기고 이거 렌즈